Times. 네, 스트라토 텔레캐스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는 길에 봤더니 이제 벚꽃이 이제 많이 피고 있더라고요. 이 벚꽃의 색깔. 아, 그러네요. 하였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벚꽃 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나라 또 봄 되면은 지금 가장 봄이잖아요. 유명한 노래가 있죠. 벌써 시작됐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난리가 이거 나죠. 그죠? 봄만 되면 그게 이제 그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벚꽃 엔딩 그 영상 가서 댓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뭐 사계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봄이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 남았을 때 우리의 봄은 이러했다를 알려줄 수 있는 뭐 이런 뭐 그렇게 갑자기 낭만적으로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만큼 이게 봄 사실 그 벚꽃 연금이라고 했을 만큼 지금은 뭐 조금 살짝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나오죠. 처음 나왔고 한 10년을 거의 봄만 되면 1등을 했었던 노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계절송으로서 임팩트도 강하고 그 벚꽃 엔딩을 들었을 때 그 설레는 마음과 낭만과 나의 젊음과 자기한테 있어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이 되게 오래 사랑을 받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봄에 벚꽃 엔딩이 있다면 일본에는 여름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와카모노 노 스베테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후지 패브릭의 대표곡 중에 하나예요. 원히트 원더 밴드까지는 아닌데 다른 노래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 노래가 인지도도 높고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후지 패브릭 멤버가 원래는 5인조였는데 작사 작곡을 담당하던 시무라 마사이코라는 멤버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29살에 어이구, 네. 너무 일찍 갔다. 그죠? 너무 일찍 갔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데 그 시무라 마사이코가 실제로 쓴 노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전설의 노래로 애절해지는구나. 네. 더 애절해지는 거. 이제 팬들이 이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더 그립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마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와카모노노 스베테 젊은이의 모든 것이라는 이 노래의 댓글을 가서 보면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댓글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 여름에는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아이가 됩니다. 뭐 이런 노래들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곡이 가슴에 울리는 동안은 나는 젊은이라고 느낀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언제까지고 젊은이. 살아있네. 뭐 이런 거고요. 뭐 벌써 나이가 50이 지났는데 이 곡이 언제까지고 사로잡히고 있는 나 자신은 과연 젊은 것일까, 늙은 것일까?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럼 늙은 거야. 늙은 거야. 왜냐하면 이거 듣자마자 울컥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늙은 거지. 이거 봐요. 이제 젊은이가 아니게 된 자신을 5분간 젊은이로 해주는 유일한 곡.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 살벌하네. 댓글이 살벌하는 거예요. 한번 노래를 듣고 코멘트란에서 울고 있다, 막 이런 얘기.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일본이 확실히 그 청춘에 대한 곡들이 되게 맞아요. 고 그리고 가사에도 보면은 이 여름의 열기 있잖아. 이런 가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런 한국은 확실히 좀 봄에 그런 또 재밌는 곡들이 많은데 아니면 겨울.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본 확실히 그 여름이 그 바다 그리고 이제 서핑 이런 쪽이랑 연관이 많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은 그저 섬나라니까 또 여름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보다 겨울이 좀 덜 빡세잖아요. 그죠? 겨울은 홋카이도를 제외하면 거기 홋카이도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눈만 많다 뿐이지 추운 거는 추운 건 한국도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죽다 살아나니까 봄이 소중한 거고 맞네. 야 드디어 끝났다 겨울 끝 벚꽃 시작 이런 느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기쁨인 거고 작년 겨울에 또 영하 20몇 도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서 우리는 봄에 집착하고 저기는 여름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제 그 여름 계절송 청춘 대표송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와카모노노 스베테가 바로 이 후지 패브릭이라는 밴드인데 후지 패브릭은 사실 지금 뭐 야마우치 소이치로가 여기 후지 패브릭 써있네요. 야마우치 소이치로가 되게 그 요새도 영상 그 홍보 영상 찍어보면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다들 나이들이 꽤 있어요. 70년생. 애초에 한번 살펴볼게요. 야마우치 소이치로 몇 년생인지. 78년? 이게 실제로 후지 패브릭이 2000년도에 결성이 됐거든요. 그럼 나이 맞네. 나이가 좀 있을 거예요. 70년대 생일 것 그죠? 같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81년생이었습니다. 딱 우리 연배구나. 우리 연배네. 그러네. 81년생. 그치. 왜냐하면 그 댓글 단 사람들 알겠네. 이제 보니까 그 좋아했을 때가 20대
중반이거나 초반이거나 이러면은 지금 어쨌든 다 40대 넘어갔거든. 그러면 이게 확 오지. 어, 이제 그 슬슬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거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이거 보다가 막 눈물 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소이치로 야마우치 좋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소이치로 야마우치 때도 사실 저희가 이 와카모노라 스미트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랑 둘이 같이 리뷰를 했었고 그 예전에 했던 기타 그 빨간색 진짜 독해스타 선생님이 와사비 콩과자라는 한줄평을 주셨고요. 저는 빈티지 팬더의 모든 것. 아 진짜 그 빈티지한 맛을 참 잘 살려서 쳐요. 연주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77점 점수가 나왔고요. 오늘 은총 씨와 같이 했을 때 어떤 점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애초에 좀 그 기타의 컨셉 자체가 다릅니다. 그때는 베이스 우드였고요. 이번에는 세미 할로우의 애쉬 바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세미 할로우예요? 또 들어보세요. 어, 속에 통통 아니 소리가 제가 나네요. 이거 가벼워서 너무 네. 좋다고 3.11kg잖아요. 아, 세미 할로우여서 네. 제가 가벼워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위쪽에 뭐 홀 같은 게 뚫려 있지 않은 세미 안에만 비어놓은 네, 안에만 비어놨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게 그 예전에는 이제 커스텀 샷 Fat 50 싱글 코일 픽업 3개 씽씽씽 해서 5A 픽업 셀렉터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브릿지에 스위치로 야마우치 커스텀 와이어드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픽업이 하나 있고 4개 와이드 레인지 쿠니페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이 두 개고 3웨이 픽업 셀렉터인데 원 볼륨 투톤 같이 생겼잖아요. 예. 근데 원 볼륨 원톤 그리고 다이렉트 스위치 4 넥 픽업입니다. 저걸 딸깍 돌리면 넥 픽업으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워낙에 슬라이드 플레이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뭐 그냥 어디에 있든 그냥 넥으로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건 아니 뭐 3단인데 그냥 이렇게 아니 사실 그건 이해가 가. 이제 뭐 코리웡의 4단 다이렉트는 4단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뭐 넥은 이렇게 치면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저거는 뭐 아티스트가 가는. 원했다고 하니 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따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맞아 거야. 그렇게 싫었나 봐. 좋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아까 추천드렸던 와카모노라 스페테는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네. 오늘 기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279,000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11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뒤뜰레 78mm입니다 바디 세미알로 애쉬의 사틴 피니쉬고요. 메이플 사틴 우레탄 피니쉬에 소이치로 야마우치 U쉐입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펜더 디럭스 헤드머신에 본너 42mm 스트링 게이지는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게이지입니다 네. 지판 로즈우드의 지판 공유 반지름 184mm 이거죠 네. 7.25인치 예. 그러니까 빈티지한 스펙을 좋아하는 양반이에요. 이럴 거면 그냥 저거 사면 안 돼? 텔레 커스텀 7이 텔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로 뭐 텔레 신라인을 스트라토캐스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648mm 네. 네,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21 네로우 톨프레 그러니까 네. 다 스펙들이 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픽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합 싱글과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조합 가지고 있고요.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다이렉트 스위치, 4 넥 픽업,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스루 바디, 텔레 여봐 텔레 브라스 배럴 세들이니까 네. 그냥 텔레와 스트렛의 그 딱 중간 어떤 네, 하이브리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아까 이거 쳐보니까 이 스트럼 할 때 되게 소리가 좋더라고요. 얌전해. 예뻐 그냥 예뻐요 얌전해. 네 마샬로 가볼게요. 네.
소리 예쁘죠? 청춘이네요. 청춘. 팬덤다. 이런 거 치라고 만들었나 보다. 저는 만약에 이 기타 구입하면은 이런 저기 요런 장르 네, 음악을 네. 설렁설렁 치는 네. 걸로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나오는데 저는 이 기타를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장르에 탁 꺼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생각나는데 저 때 제가 20대 때 청춘 노래는 이문세 노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이문세 노래랑 나미. 나미. 네, 뭐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고. 달콤해. 달콤해. 했었지. 어 그게 내가 그 부르고 있으면 네 병호 쌤의 청춘 어, 예. 그죠 또 야마구치가 슬라이드 바를 치니까 나도 네네네 마샬이고요 와우 앞으로 가야 되겠죠.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아, 바와도 잘 어울리는 사운드. 이거를 하니까 네. 볼륨도 안 먹는군요. 아 그래요? 이거는 볼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소이치로 야마우치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기타를 잡는 순간 20대가 생각나기는 한다. 생각난다고 뭐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난다고 하긴 한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스트럼 전용 일렉 기타. 스트럼 전용 일렉 기타. 괜찮네, 괜찮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름 감성 스트랩. 여름 감성 스트랩. 여감스. 여감스. 네. 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2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은 72점.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2.33입니다. 아,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점수가 다 셋 다 비슷하게 나왔고요. 보면은 지금 확실히 스쿼드라는 시스템에는 굉장히 불리한 악기로 보이죠. 네. 그렇죠. 감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타겟팅이 굉장히 좁고 할 수 있는 장르가 제한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맞습니다. 스펙 구성들이 있고 해서 스쿼드적으로는 조금 점수가 좀 아쉽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셨듯이 그냥 감성으로 승부하는 기타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은근히, 그래서 네. 은근히 감성. 뭔가 여러분들이 독특한 사운드의 세계관과 뭔가 이렇게 나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 네, 그런 작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느낌있게 잘 어울리는 기타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소이치로 야마우치 스트라토캐스터 예전에 했던 버전이 범용성적인 측면은 확실히 좀 더 포인트가 잘 잡혀있고요. 이번에는 범용성보다는 확실히 그냥 감성 어떤 확실한 포인트를 그죠? 잡은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니아 타겟팅이 확실하죠. 아 맞아요. 그래서 소이치로의 그 후지 패브릭의 찐 팬들은 이걸 가시면 되고 그냥 후지 패브릭이나 뭐 야마우치 소이치로와 상관없이 그냥 저 기타 괜찮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예전에 있었던 시그니처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빨간색 스트라토캐스터.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그니처 모델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미티드 스파클 텔레캐스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예쁩니다. 네, 예쁜데 은총씨가 또 예쁘다고 해놓고 점수를 어떻게 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총씨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총씨는 저 브릿지를 싫어할 것 같아요. 브릿지. 근데 저거는 또 좋아합니다. 아 진짜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은총씨와 함께 펜더 재팬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매일매일 큐타임스. 큐타임스.